추운 겨울,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커피차를 대여해 숭실대와 국민대의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솜사탕을 나누며 예수님의 생일을 알렸습니다. 캠퍼스에서 함께 전도하고 싶은 학생들도 모여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며 준비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일단 시험 공부하려고 도서관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캐롤도 나오고 따뜻한 커피랑 솜사탕까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솜사탕도 나눠주시고 커피도 나눠주셔가지고 힘든 기간인데 이렇게 도움도 되는 것 같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솜사탕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커플더 QR코드에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복음 콘텐츠를 담아 커피를 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아니긴 한데 예수님의 탄생 일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 약간 행사를 통해서 참여를 해보니까 더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그냥 아 노는 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커피차 보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커피차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SNS를 통해 공유되어 더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시대의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모습에서 가장 빛나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사랑을 함께 전해요.